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도 다 가고 11월입니다. 이 11월의 첫날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죠.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들을 기리며 그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다짐하는 날인데요. 몇 해 전에 교황님께서 모든 성인 대축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편에 있는지 세상의 편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네, 대축일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천국에 있는 성인들처럼 영원한 행복의 길을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정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네,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름도 모르는 성인들에게 또 전구 청하는 거는 염치 없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수호성인 안드레아, 그리고 뭐 우리 성모님, 그리고 우리 저희 수도의 사부 성 프란시스코, 이 정도 분에게만 보통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또 미사 때마다 그 미사에 그 기억하는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편인데요. 혹시 자매님은 그 성녀 에밀리아나 성녀를 잘 아시나요? 잘은 모릅니다, 신부님. 어떤 네. 성녀신가요? 그래도 뭐 동정 성녀이셨던 것 같고요. 동정 성녀. 예, 제가 어릴 때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세례의 그 자 축일표 나온 제가 쭉 보다가 아 너무 이쁘다, 이름이 참 이쁘구나 네. 해서 정했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사실 뭐 많은 교부들 중에 정말 이쁜 세례명, 뭐 마리스텔라라던가 이쁜 세례명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자매님뿐만 아니라 자기 성인이 어떤 분인지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왕이면 그 성인의 평소 삶과 그분의 신앙,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내가 알고 그분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분께 기도 청하는 것과 그냥 이름만 알고 기도 청하는 것에는 저는 확연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드레아 성인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했고요. 프란시스코 네. 성인 당연히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또 청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더 관심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성모님은 또 특히 더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청할 때 좀 더 정말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느낌? 그럴 때 기도가 더욱더 절실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정말 전구의 기도를 올릴 때 좀 그분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는 것 그래서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 많이 드리는데 성모님의 그 고통, 칠고라고 하는데, 성모님의 그 고통은 한 번도 성찰하지 않은 채 우리 아름다운 이 성모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영광과 축복의 기도만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정말 온전히 아름다운 기도로 봉헌될지, 아니면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성모님의 고통도 성찰하면서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전구를 청하면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꼭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전구에
전구 기도를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구를 청하는 그 성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더 알고 공감하고 공부해 보면 더 좋은 기도를 기도의 전구를 청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네, 저부터 일단 네, 새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의 개인적 기도이지만 함께 하고 싶은 기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건강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찬양할 수 있는 손짓과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제 옆에 에밀리아나 자매님과 제 앞에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벗이라 부르며 협조자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함에 감사함을 더하여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경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희 작은 아빠께서 지난주에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지병도 많이 계셔서 근데 또 겨울에 또 같이 오셨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는 옮기셨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많이 수술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병이 있으셔서 가지고 이제 회복 잘 돼. 예,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네. 작은아버님 연세가 얼마나 되실까요? 올해 78, 45년생이세요. 네. 그러면 지병이 평소에 좀 있으셨어요? 네. 거의 한 10년 정도 이런저런 병. 이제 처음에 대장암이라고 해서 초기라고 해서 대장 쪽에 수술을 또 받으시고 그래도 또 다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게 돌아오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제일 크게 뇌출혈로 좀 심하게 이제 또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거의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대상포진과 함께 바이러스 뭐 감염됐다고 또 뇌출혈도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다시 또 악화되셨다가 그래도 또 회복하시고 또 최근에 작년 재작년쯤엔 전립선암이 또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립선암으로 항암을 계속하셔서 또 그것도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일상생활은 거의 하셨었는데 이제 이번에 폐렴으로 해서 이제 또 너무 걱정인 거예요. 너무 이제 반복되고 또 그냥 연세도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겪으셔도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지병이 있고 약을 계속 복용하시고 이제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치료받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병을 심각한 병이랄 수도 있는데 앓으셨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일상생활 하셨다는 거는 뭐 움직이고 혼자 거동하시고 화장실 대소변 다 보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다 하셨어요. 너무 다행히 저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러니까 일상, 그냥 노인분들 평범하게 생활을 다 하셨어요. 진짜 많은 병들을 겪으셨는데도. 근데 이제 잠깐씩 좀안 좋으실 때는 경련 같은 게 있고, 약간 치매기라고 왜 노인들 말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런,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나 뭐 기억을 조금씩은 이렇게 혼돈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 외에는 그냥 평범하게 긍정적으로 생활하셨었어요. 아, 그럼 이 작은 아버님도 가정을 이루고 계신 거죠? 네네, 작은 엄마랑 지금 둘이 같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작은 아빠에 대해서 더 조금 애착인가 갖는 이유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2017년도에 두 분이 거의 한달 간격으로 동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작은 아빠가 좀 각별하셨어요. 남동생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작은 아빠, 작은 엄마를 저희 아빠, 엄마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오래 사시기도 너무 바라고, 그래서 네. 그럼 막달란 자매님, 이 작은 아버지도 신앙, 천주교 신자세요? 아니요, 저희는 집안, 온 집안에 유일하게 저밖에 신자가 없어요. 그럼 네. 신앙은 없으시고 아예? 네네. 무교? 신앙은 그냥 무교세요. 네네. 그래도 무교신데도 이런 많은 질병을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사전 오기 하듯이 계속 또 그걸 이겨내고 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게 어떤 하느님에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신앙에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딱또 이겨내신 거잖아요. 물론 가족들이 네. 옆에서 함께 하셨겠지만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아빠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그러고,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이제, 그리고 작은 엄마가 아주 정성으로 보살펴, 케어를 해주세요.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작은 아빠 내외분에게는 따로 또 자식들이 있으시겠죠? 네,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다들 신자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되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작은 아빠, 작은 엄마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이제 네. 혼자만 알고 있고, 이제 제 혼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형제들도 잘 모르고, 이제 신자들이 아니어서, 뭐, 크게, 네, 공감할 순 없지만, 아무튼, 네, 저는 작은 아빠, 작은 엄마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작은 거 아니고요. 뭐 네. 부끄러우신 것도 아니고 자매님 혼자 하시는 기도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적인 네.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공적인 기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자매님의 그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가 분명히 여러 네. 가지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 가정 혹은 자매님이 지향하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가정에 언젠간 분명히 신앙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울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매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 네. 정말 자매님도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처럼 네. 작은 엄마, 작은 아빠, 내외분을 생각하셨다셨는데 평소에도 자주 만나기도 하시나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는 더못 뵈긴 하는데,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두 번, 1년에 두 번은 꼭 뵙는 분들이었긴 한데, 어릴 때부터 좀 돈독하게 지내긴 했었어요, 저희 가족이랑. 근데 저 역시도 감사의 말씀을 지금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렸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지금은 근데 아빠,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는 1년에 솔직히 한두 번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찾아갈 때 있고 명절 때는 오히려 볼 수가 없죠. 각자 가족들끼리 이제 보내는 시간이니까 저희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희 집이랑 모이진 않아요. 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좀 서먹서먹해지고 때로는 네. 그냥 남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들도 친인척 사이에 그렇죠. 더 많은데 거리도 네. 만약에 또 멀다면 더더군다나 네. 예. 자매님 굉장히 특별한 각별한 작은 어머님 네. 아버님도 자매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네. 많이 기특해 하시고 네. 전화 가끔 자주 드리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항상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사해요. 저 마음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자매님, 네. 그 일단 이 방송을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 네. 두 번째로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들은 얘기지만 2017년이면 네. 이제 5년 되셨네요. 네. 예, 저희 형님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5년이면은 그래도,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나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실 거고, 뭐, 중간중간 부모님이 떠오르고 그립긴 하겠지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느낌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나는 고하다. 어른이 네. 됐어도, 이제 나는. 네. 고하구나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 사실 자매님도 마음 안에 한켠에는 여전히 지금도 휑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이 또 자매님께도 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자매님도 앞으로 뭐 저희가 얼마나 저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살진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제 지금 산 인생 봐도 순식간에 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모두 그렇게 느낄 텐데 부모님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만날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자매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 그렇게 마음 주시는 그 마음 또 그 마음처럼 하느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느님 계시니까 하느님 안에서 또 마음의 평화와 안정 또 얻으시기를 또 자매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하나 그 용기 내서 여쭈의 말씀 중에 생각이 나는데 항상 평상시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신자분들이 아니셨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조차도 세례밖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막 저 사는 거에 급급해서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안,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죄책감만 있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묵주를 그 관에 넣어드렸어요. 엄마 손에. 네. 그리고 아빠 역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는데 위안이 너무 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도 그 이후로 항상 하고 그게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 누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뭐 물어보셨으니까 짧게 답변을 드리면 네.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자매님께서 하신 그 것으로 인해서 자매님이 묵주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매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 자체가 선하고 하느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고요. 자매님의 그 기도가 중재가 돼서 비록 부모님은 신앙을 갖지 못하셨지만 구원은 하느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시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매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자매님 꾸준히 기도하시는 것은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하느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매님, 그 작은아버님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5일 날 퇴원하세요. 15일 날.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자매님 바라시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작은 아버님, 어머님? 네, 작은 아빠가 그냥 이전처럼만 회복하셔서 일상생활 이렇게 그 이전처럼만 생활하실 수 있게 주님이 은총 주시고 작은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 따로 저희 남편이 아직 세대 전인데 제가 지금 많이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또 남편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을 세례받을 수 있도록 제 남편이 세례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매님, 이제 네네. 시모님께서 자매님 원하시는 그런 바람 이어받아서 시모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같이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모님께서 이제 자매님 또 자매님의 작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자매님 형제님 아직 신앙 믿음을 갖지 못한 형제님을 위해서도 네,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쵸, 신부님? 네. 예, 우리 박희경 막달레나 자매님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의 마음을 저희 기도에 담아 함께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점점 희망도 의지도 잃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대신해 줄수 없는 현실에 심적으로 더욱 큰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귀한 딸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가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청하는 작은 아버지 또한 영성적인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인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병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할 때 더욱 강력하고 통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믿는 이의 기도를 주님 어여삐 여기시어 기도하는 당신 딸의 청을 들어 허락하소서. 치유의 손을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 가족들이 환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줄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내적 평화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아대례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남편의 외도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요즘 들어 전화를 자주 걸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가족들과 화해하고 다 같이 모여 살자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예전처럼 성당에도 같이 가 미사도 드리고 집에서 함께 묵주기도도 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형제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신부님, 네, 도움 말씀 주십시오. 우선 이 소아대례사 자매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과 그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떤지 좀 모르겠네요. 기왕이면 이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성숙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그 있었던 그 과거를 용서하고 뭐 다시금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만으로는 지금 이 자녀분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만일 자녀들이 아직은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이 든다면 자매님 좀그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아이들에게 강 요구를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은 인내려이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로서의 느껴지는 그 헤어짐의 고통과 자녀로서의 그 느끼는 고통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다면 좀 기다려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녀들의 마음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셨고, 네. 자매님 소망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대리사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유방암 말기로 투병 중인 동서 현인숙 안젤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암이 피와 뼈로 전이가 돼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데요. 동서는 치료약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서의 치유와 함께 유방암을 앓았던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암 투병 중인 동서, 또 대리사 자매님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 좋은 말씀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안젤라 자매님과 데레사 자매님께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젤라 자매님께서 해오신 대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치료받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되이 전문의에게 좀 의학적 진단을 맡기고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와 인내의 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선택할 때 용기 내서 선택하시고 또그 선택한 후에 그 과정을 인내로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데레사 자매님께서 같은 고통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젤라 자매님이 이 고통을 이겨낼 힘과 또 평화를 누리기를 청하면서 아울러 데레사 자매님의 건강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를 위해서 용기와 인내의 영, 용기와 인내의 은총을 청할 것을 신부님께서 권해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소아대리사 자매님과 김희정 대리사 자매님을 위해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악의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하신 당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비로움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지난 시간을 뉘우치고 다시 사랑했던 가족과의 유대를 이어가기를 청하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청하는 당신 딸 소아 대리사 자매에게 주님 사랑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아버지 없이 잘 성장해준 자녀들, 그들 또한 보듬어 주시며 쉽지 않은 가정이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일치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소서. 유방암 말기를 진단받아 지극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주님 자비를 청하는 귀한 딸 안젤라 자매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염려하는 데레사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육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 치유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딸로서 이 생을
감사와 찬미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루카복음서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은 참된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게 정말 매우 힘든 거거든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생육하신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거저준 은총, 대가는 없는 것,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으시지만 사실 대가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거저주신 대신에 그 대가는 감사와 찬미로 이 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상할 수 없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봉사와 섬김 또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사실 대가 없는 사랑은 결국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대가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네, 사랑을 좀 베풀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근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위령성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령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날이죠. 더불어 우리에게 올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죽고 나서 심판받을 때 가장 큰 기준이 생전에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11월 한 달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 삶에 대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을 나누며 보냈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한 만큼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충분히 슬퍼했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떠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지만 저희 신앙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는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분들도 하느님 나라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며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만남으로 이 시간들을 지속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위롱성어를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내가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모든 분들,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토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아라. 주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화이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해 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살으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덕재 베드로 형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그 10월 1일 날요, 여기 제가 사는 데가 경상남도 욕지도라고 섬이거든요. 네. 섬에는 작은 공소예요. 이제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그 해양 오염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 1일 날 그 섬에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그 섬 축제에서 그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 비치코밍이라고 그 전시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네. 준비는 힘들었는데 그 꽤 준비했는데 그 설명하시는 기회, 전시하시는 시간도 짧고 그 홍보하시는 방안이 없어갖고요.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데도 그 신부님 강론 뭐 이런 것 통해서도 기후 문제에 대한 그 말씀을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황님께서 쓰신 그 쾌칙 참미반소서라고 책이요. 네. 그걸 일부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 매우 심각한 얘기거든요, 말씀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회칙이라는 건 그 천주교 어떤 그 법령들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기후 문제에서 아주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이신데, 이게 홍보가 안 돼갖고, 그 2015년에 벌써 한 8년 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오히려 그런데도 제가 한 3년 전까지 몰랐어요, 이 부분을요. 네.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갖고요. 뭐 혼자 기도를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침 그 이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신부님께 한번 호소해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형제님. 예. 그 비치코밍 전시회? 예예. 라고 하셨는데, 그 비치코밍 전시회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가 됐던 걸까요? 그 비치코밍이라는 게 원래 바닷가를 빗질한다 이런 모임이었어요. 이게 처음엔 환경운동이 아니었고요. 네. 백사장에, 깨끗한 백사장에 가서 이제 1940년대 이때쯤에 미국에서요. 그때는 대한 모임이 별로 안 됐으니까 백사장에 가서 이제 유리 파편 뭐 이런 게 마모가 되면 이게 보석처럼 이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이걸 이제 주서다가 그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어떤 여자분이 뉴욕에서. 그래서 이게 막 그 장사가 팔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그 유명한 가게가 되고 뭐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비치코밍은 그냥 동호회 취미 활동으로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해안가가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이제 백상에 가서 뭐 비치코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논의가 돼가지고 환경운동 쪽으로 변질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치코밍은 지금 해양 환경운동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여기, 저는 원래 이 경상남도 사람이 아니고요. 네. 충청북도에 제 고향이.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서 내가 교사를 한 8년,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정년 퇴직하고 여기 와 살거든요. 네. 그 바닷가 처음 왔는데 그 섬축제를 하는데 그 섬축제에서 어떤 분이 그 비치코밍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시회 보니까 그 해양 쓰레기를 한 반 정도 갖다 전시하고 나머지는 해양에 있는 보물 뭐 그 이제 보석 이런 거 갖다 놓고 전시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처음 봤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님 신 참입하셔서 책을 읽다 보니까 환경운동에 관심 갖게 돼서 시작한 거. 네.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취미 단체였는데 이제 해변에서 예. 발생하는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예. 좀 널리 알리고 우리가 예. 좀 깨끗하게 환경 정화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자. 그런 예. 정말 바람직한 어찌 보면은 예, 좋은 상황으로 이 비치코밍이라는 게 좀 달라진 상황인데 그 예. 저변에는 해양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 해양 환경 오염을 좀 어떻게 막아보자. 네. 이런 자발적인 운동의 이제 한 종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교황님께서 한 참입하셔서 책에 또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그 참입하셔서 책을 발표하신 건 2015년 6월이거든요. 근데 같은 해 12월 달에 파리 협약이 맺어져요. 네. 근데 파리 협약은 보면 그 교황님의 회칙 참여하소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그 이제 교황님께서는 선언적인 어떤 종교 신앙적인 운동이었고 파리 협약은 이걸 행정적으로 옮겨서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환경 운동을 그 나라마다 의무를 정해놓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뭐 전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자료는 좋은데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 네. 할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는 건데
의외로 또 안 알려져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경운동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한 거죠. 네, 욕지 공소죠, 형제님. 예, 예. 네, 공소 신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이런 해양 환경 정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예, 해양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네. 해양 쓰레기라는 게 잘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신부님. 네, 해양 쓰레기가 이제 그 일테면 쉽게 말하면 모든 육지에 있는 쓰레기가 거의 다 해양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해양 쓰레기를 구성하는 건 거의 80%가요 전부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이 이게 쓰레기 심각해요. 그래서 해양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건 그 바닷가에 쌓여있는 쓰레기 이건 약 15%고요. 네. 그다음에 물 위에 떠있는 게 15%고 나머지 70%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이 규모가 너무 커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태평양에 가면 한반도 남북한 합친 면적의 15배 이렇게 되는 그 쓰레기 더미가 태평양에만 5개 이상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바다에 떠있는 것이고 그 15%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70%가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어요. 네. 그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해양 속에 치우려고 이제 갔거든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치운다는 게, 사실은. 네. 그 육지에 있는 쓰레기는 왜 빗자루를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네. 양이 많을 때 뭐, 중장비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그런데, 바다 쓰레기는 빗이 불가능해요. 바다 하나 주워야 되거든요. 또 주워서 쌓아놔도 하나하나는 가벼운데 부피가 커요. 플라스틱은. 네. 네. 부피가 크니까 이게 들고 그 차가 있는 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육지는 뭐 갖다 쌓아놓으면 차가 왔을 수가 있는데 바다 쓰레기는 차가 오는 데까지 가져오는 게 힘들어요. 거의.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통영에서 보면은 그 바지선 큰 게 와갖고 이렇게 이제 싣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지선도 해안가에 바로 접할 수가 없고 바지선까지 이게 쓰레기가 가려면 역시 작은 배도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네네. 그래서 그 운반의 쓰레기를 치우는 그 비용이 육지보다 한 5배 이상 든다고 해요. 바다 쓰레기. 그 이제 해안가에 쌓여 있는 것만 그렇고 실은 물속에 잠겨 있는 건 거의 뭐 손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네. 그만큼 심각해요, 그 해양 쓰레기는요. 네. 그래서 육지에서 장마가지거나 이러면 전부 그 육지에 쌓여 쓰레기가 대부분이 바닷가에 밀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욕지도를 보면요. 네. 우리가 쓰레기 주소를 가보면 한국산 쓰레기보다는 외국산이 더 많아요. 즉, 해양 쓰레기는 세계적으로 다 모인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여기 욕지도에서 바닷가에서 주수면 그, 중국산 있죠. 대만, 네.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쓰레기가 플라스틱 거의 더 많거든요, 이쪽에 보면. 그러니까 해안 쓰레기는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어린 사람하고 그 쓰레기를 갖다 쌓아둔 데는 다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나라, 그 오염을 많이 시키는 나라보다도 전혀 안 버리고,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해양 쓰레기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고, 거의 이제 치운다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멋대로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치운다는 생각보다는 안 버리는 쪽으로요. 쓰레기 버리는 걸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운동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우리 생활 자체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말은 대량 폐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습관이 이제 그 국민의 것도 수준,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도 않아요.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천연 쓰레기는 뭐 버려도 솔직히 괜찮아 이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그 원인 제공은 선진국이 하고 네.
뒤에는 후진국이 보는 그런 셈이네요. 예. 예. 욕지도는 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좀 청정지역이구나라고 5년 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지도 않겠구나. 해양 오염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하게 되네요. 네. 상대적으로는요. 그 육지에 있는 바다보다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여기 먼 바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 있는 해녀분들이 제가 여기 온 지 8년 됐거든요. 네. 그 해녀분들하고 인터뷰해 보면 8년 전 바다는 그래도 한 3-4m 전에 보였는데 네. 지금은 1m 보기 바쁘대요. 어. 그다음에 문제는 바다에 가면 수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거진. 그 해초가 클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해산물이 못 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제 심각하고. 말씀을 잘한다고 수중 바다 밑의 상태는. 그러네요. 말씀을 네. 들으면 들을수록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기분까지 느껴지는데요, 신부님. 네. 네. 형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바드소서라는 회책을 통해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신앙인들부터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게는 저희 본당에서 생태 환경 분과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분들과 함께 매주 주보에 내면서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그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은 이렇게 거대한 바다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만 가능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좋은 이야기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자그마한 힘이지만 저희가 모아서 함께 모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또 살아야 할 지구를 정말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신부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희들로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환경운동, 이건 매우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영향력이 있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문제를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찾아가는 경로단이라고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엄청난 반항이 있어요. 저가 왜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닌데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그 환경운도 하기 매우 힘들어요. 네네. 그런데 이 카톨릭 천주교는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 단일 조직체고요. 또 다른 집단보다는 신부님 말씀을 신자들이 잘 듣지 않습니까? 그 저 같은 사람이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신부님께서 뭐 한 번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경운동 이게 이것은 뭐 저의 혼자 아이디어도 아니고 교황님께서 회칙을 통해서 그 협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신부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앞장서셔갖고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준비는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마음을 다해서 지금 저희 신자분들과 함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부터 먼저 모범이 돼서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오늘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 또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 경각심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미약하나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힘을 모으고 또 신부님께서도 열심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열심히 힘을 모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형제님 전화 끊지 마시고 통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지만 계신 곳에서 신부님 올리시는 그 기도에 마음 함께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통화해 주신 베드로 형제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교구에서 만들어진 찬미받으소서 관련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어 모든 피조물들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복을 내리시어 저희 모두가 함께 자라게 하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모든 피조물의 집이요 미래의 세대가 살아갈 집임을 깨달아 이 집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구체적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여 참된 생태적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김경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혼인신고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신부 아버지께서 1,000억 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해도 괜찮은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혼인성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속만 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 말씀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부님. 네, 뭐 법적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신앙인들은 신앙인과 함께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모든 신자분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신자나 아니면 타 종교인과 혼인을 맺어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관면을 얻어서 혼인을 맺을 수 있고 혼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분이 이미 혼인 신고를까지 하려고 했다면 이미 결혼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어떤 뭐 염려나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보다는 누님으로서 어떤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남동생분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누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언젠가 또 남동생분도 다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다시 나의 혼인을 이제 하느님 앞에서 교회가 정한 어떤 법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너무 크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 남동생분의 어떤 결심이 선다면 다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결혼으로 맺어진 그 여인도 함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 모니카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이 늘 불안한 증상이 있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님?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병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중에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래서 뇌가 만약에 손상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도 뭐 불안한 마음이 그냥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닐 수 있고 오랜 시간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지속하다 보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의사 선생님께서 권해 주시는 약은 저희들이 덜 나빠지게 하는 방법 좋은 어떤 거기도 하기 때문에 예,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처방받은 약은 꾸준하게 드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유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김경미님과 지 모니카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통화해 주신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기억하면서 특히 저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 함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카톨릭 성가 2번으로 저희 기도를 대신해서 그 성가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는 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미풍에 접할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안은 이 그 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안은 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복음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 사탕은 개요 말씀은 가끔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는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지 않을까 많죠.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마련해 주신 훨씬 더 성서에 보면 30배, 60배, 어떤 혹은 100배 넘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떤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느님께서 60배, 100배로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네,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시부님 오늘 기도와 또 말씀, 노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죽음에 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 소식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이들, 또 연고자가 있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죠. 대부분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집회서에서도요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염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도 성당에서 장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출생을 위해 봉사를 하고 또 장례를 돕는 분들도 있지만 삶의 마지막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인간의 마지막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례 봉사자들에게 제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지상에서 떠나는 순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신부님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박수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죽은 이의 장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자이신 주님, 죽은 이의 장례를 돕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기나긴 헤어짐에 아쉬움이 없도록 고인과 유가족을 조용히 돕는 장례 봉사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삶의 준비를 위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시어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한 사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례 봉사자들에게 죽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소서. 죽음은 항상 삶 속에 있고 삶의 연장선에 있는 죽음은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소서. 또한 장례 봉사자들에게 죽음의 마지막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자 헬레나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헬레나 자매님. 네, 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동티모르 후원회라고요. 네. 동티모르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런 후원 단체입니다. 네. 단체 이름은 혹시 없으실까요? 단체 이름은 동티모르 선교 후원회. 주보 성인은 정정의 엘리사벳을 두셨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순교복자 수도에 계시는 황성모 세례자 요한 차제께서 2016년도에 동티모르에 선교사로 파견을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선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셨나 봐요. 근데 그 나라가 2002년도에 독립된 나라인데 포르투갈에 464년, 인도네시아 24년, 일본에서 4년 한 5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던 나라라서 그 아이들이 가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극복할 수 없고 안주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네. 아이들의 배움을 통해서 그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학교를 설립하시게 됐는데요. 네. 3년간 전쟁 고아들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부족들이 산을 하나 주신 거예요. 산을요? 산. 네네. 주로 1500고지에서 다 살고 있는데 그 높은 산을 하나 주면서 거기다 자기들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 우리나라도 그때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어디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섭리이신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돼서 그곳을 전하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금을 좀 주시고 그리고 네. 신부님도 또 이렇게 모으시고 하셔가지고 3년이 걸려서 올 4월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성모 갈멜 고등학교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지금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 기숙사까지 같이 있나 보네요. 예. 네. 기숙사는 그 주로 여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네. 이렇게 학교를 오려고 멀리서 이렇게 산을 몇 개씩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친척 집에 머물게 되나 봐요. 그럼 친척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직도 거기는 근친혼이 있기 때문에, 아. 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도중에 포기를 하고, 그래서 기숙사도 같이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학생들 학비는 주로 3달러, 5달러, 그 정도가 가지고 학교를, 학비가 조달이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반 이상이 내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아, 그게 한 학기에 3달러, 5달러 정도? 아니죠. 한 달에. 중학교는 3달러, 예. 고등학교는 5달러, 그 정도 가져야 그게 학비로 운영이 되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신부님, 학교가 지어졌지만 운영할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숙사도 운영하고 하려면은. 네. 그래서 동팀으로 선교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308명의 후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308명은 성인 103명, 독자 124명, 독자 되실 분 81명, 이렇게 해서 308명을 정하고서, 계좌는 1인당 1만 원씩 해서요. 네. 자유롭게 또 추가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그곳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연결 잘 하셨고요, 자매님.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네. 마음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티모르라는 나라는 잘은 모르지만 TV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네. 어렵게 살고 있다 할 때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요, 신부님. 네, 그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동티모르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됐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자매님, 성모 네. 고등학교를 이제 건립했는데 올해 건립했다 그랬나요? 이게 3년 걸렸고요. 올해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 이 학교는 우리 순교복자 성직 수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 그쪽 수도에서 지으셨고 앞으로도 운영을 그쪽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네.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에 네. 그 총 책임자가 네. 이제 이런 후원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계시죠.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이번에 요번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조부장님도 뵌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아마 더 3년에 걸쳐서 하나가 더 지어질 거라고 그러시던데요. 네네. 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중학교가 지금 이제 소아 데리사 중학교를 또 건립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지금 또 그 동티모르의 그 중학교 건립 그 후원을 맡아서 하는 그 학교는 네. 같은 학교인가요?
좀 떨어져 있다 그래요. 거기는 중학교인데 강을 건너고 네. 산 속에 있는 학교라 기숙사까지 지어야 되는데 우기 때 거기는 1년에 반은 우기라 그래요. 반은.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오면은 거의 저희 요번에 이렇게 장마 저희 나라도 겪은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라 아이들이 학교를 강을 건너서 오질 못하나 봐요. 네. 그래서 중학교 지금 임시로 운영되는 그 학교에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짓게 되시나 봐요. 그거는 이제 3년에 걸쳐서 신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성모 깔매 고등학교 거기를 이렇게 후원해서 학교의 운영비와 장학금 그걸 좀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헬레나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네. 이 후원회 그 회장을 맡게 되셨나요? 제가 20년 전에 저희 아들이 잠깐 그 복자수도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잠깐 그 신부님과 인연이 됐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하게 그 아들의 친구를 통해서 신부님이 동티모르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한번 만나 뵀어요. 거기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병이 들면은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치료를 못하고 이렇게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암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부님께서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수술받고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두 번 정도 신부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때 만나 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거기다 학교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가 전혀 없던 곳에, 교육시설이 없던 곳에 이제 고등학교가 지어졌고, 네. 그 근처에 중학교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 네. 네. 고등학교가 건립되고 나서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달라진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달라진 거는 전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어졌나 봐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또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러는데 지금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도 좀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조금씩.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는 의사가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자기들의 꿈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겠네요. 그러면 주변에서 밴드도 나도 만들어서 가고 싶다. 밴드도 예.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예. 그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쪽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잘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도 많이 들여다 보시겠어요. 예.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또 그런 걸 통해서 느끼실 거고요. 3년에 지어지면서 또 처음에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지어지는 과정을 저희 회원들이 몇몇 되지는 않지만 지금 한 50명 정도 모집이 됐거든요. 그 회원들이 3년에 걸쳐서 학교가 지어지는 과정도 보았고요.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공부하는 모습과 또 97%가 카톨릭 신자라 그래요. 아, 동티모르가요. 그래서 기사하는 거 또 전례들 하는 거 또 보고 그런 거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네. 보시면서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보람이 있죠. 처음에는 어머 여기 산에다가 어떻게 학교가 지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모 지어놓고 나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개미처럼 모여서 이렇게 도와드린 것이 이렇게 큰 결실이 이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큰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벅차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신부님께서 또 중학교 이렇게 설립 과정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고서 아 이것도 또 이렇게 또한 더불어서 같이 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개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미들을 모은다 하셨는데 시모님도 좀 격려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선자 헬레나 자매님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네.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어떤 주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동티모르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지금 이제 50명 정도 이제 후원자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네. 지금 이제 목표가 30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력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교구 본당마다 해외 선교 후원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해외 선교 후원회가 있는 성당에 동티모르 중학교 설립을 위해 네.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면 네. 네. 그 본당에서 아마 도움을 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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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외국 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물질적으로 네.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가난한 네. 나라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네. 아까 우리 신부님 이름이 황성모 신부님 네.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헬레나 자매님. 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저에게는 오늘 매우 감동적으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하는 네. 주님의 말씀으로 대신 위로와 네.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매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연결을 통한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겠지만요, 자매님. 네. 네, 신부님께서 이제 또 기도도 해주실 거예요. 네. 예, 자매님도 전화선을 통해서 계신 곳에서 신부님 네. 기도에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동티모르 복음화에 기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또한 가난한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웃인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학교 설립 후원에 십시일반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 은인들에게 가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에 협력자로 불러주신 은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동티모르 중학교 설립 후원회를 맡아 봉사하고 있는 김선자 헬레나 자매에게 믿음과 열정을 심어주시어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작은 사랑의 도구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틸다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 전 라우렌시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유아 세례만 받고 냉담 중인데요. 재혼한 아내의 종교가 불교라서 하느님과 더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또 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술도 자주 먹는데요. 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드님을 위해서 마틸다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마틸다 자매님의 아들 라우렌시오가 유아 세례만 받고 현재까지 냉담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재혼까지 한 것을 보면 현재 혼인장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주님 곁에 부르시기까지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십니다. 부모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라우렌시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들 라우렌시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구원이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이신 주님께 구원을 청하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48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늘 기도를 부탁해를 보면서 많은 사연들에 대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작은 사연이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예비 합격만 돼서 12월 추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한 여러 대학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네, 어쩌면 시험 치른 아들보다 더 간절한 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네, 4875님의 기도 사연을 들으니 수능 고사와 대학 입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수시 전형을 한 후 예비 합격이 되어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초조하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입학할 나이이면 정말 젊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대학 한 군대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아들이 지원한 대학의 학과가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4875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드님이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느 곳에서 좋은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를 신부님께서도 마음 모아 기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0091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8월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아들, 딸과 저희 가족을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남편이자 아빠를 떠나보낸 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이 짙게 전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0091님의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으니 예, 그동안 병 간호를 한다고 수고하신 0091님과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떠나보냈을 때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신 지가 100일이 채 안 된 것 같으니 가족 모두가 그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하느님 품으로 가서 편히 쉬고 계실 테니 슬픔을 거두시고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슬픔에만 잠겨있지 말고 형제님이 하느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함께 마음 모으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마틸다 자매님과 4875님 또 0091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도자이신 주님, 마틸다 자매님의 아들 전 라우렌시오가 너무 오랫동안 냉담 중에 있습니다. 라우렌시오의 어머니는 재혼한 아내의 종교가 불교라서 하느님과 더 멀어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우렌시오가 술도 자주 먹습니다. 주님, 이 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우렌시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875님의 아들이 대학 수시 전형을 받는데 예비 합격이 되어 초조한 마음으로 12월 추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4875님의 아들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졸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0091님의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8월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슬픔 속에 지내고 있는 0091님과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소서. 0091님의 남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안아 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오늘의 말씀 사탕에서는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은 주님에게서 거저 받았으니 이웃을 위해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봉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 가난과 동일시 하십니다. 봉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봉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오늘도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조건 없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와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